자, 가연성 가스라고 하면 우리가 연소가 가능한 가스를 우리가 가연성 가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학가스안전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은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가? 그죠?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가? 가연성 가스에 대한 정의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가연성 가스의 정의다 이렇게 주어져 나오는데요.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폭발, 그죠? 폭발 하한값, 그죠? 폭발 하한값. 아직까지 여러분들 폭발 하한값이라고 하는 용어는 안 배우셨습니다. 그죠? 폭발 하한값이, 그죠? 폭발 하한값이 10%, 그죠? 10% 이하인 것, 그죠? 폭발 하한값이 10% 이하인 것, 또는 폭발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폭발 상한과 하한, 그죠? 폭발 상한과 하한의 차이 값이, 그죠? 차이 값이 얼마 이상이 되는 것인가? 차이 값이 20%, 그죠? 20% 이상인 것, 이상인 것,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 보실 수가 있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첫 번째로 가연성 가스 편에서 정의에서 보면 폭발 하한 값이 10% 이하인 것, 폭발 상한과 하한의 차이 값이 20% 이상인 것을 우리가 가연성 가스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면, 그죠?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수소라고 하는 가스가 있습니다. 수소를 우리가 H2다.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폭발 범위가 4에서 75%가 된다. 이 숫자가 낮은 값이 우리가 폭발 하한 값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숫자가 높은 것을 우리가 폭발 상한 값이다. 그죠? 폭발 하한 값을 우리가 LCL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폭발 상한 값을 우리가 UCL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폭발 하한 값이 10% 이하인 건 맞죠? 그 다음에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상한 값 75에서 4를 빼면 71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71이 나오기 때문에 20% 이상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가스를 우리가 부를 때, 이 가스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가연성 가스에 해당이 된다. 그죠? 가연성 가스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다. 자, 물론 예외에 해당이 되는 가스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가 진도를 나갈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연성 가스에 대한 안전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은, 폭발 하한값이 10% 이하, 폭발 상한과 하한의 차이값이 20% 이상인 것을 이야기한다.